오렌지가 난 장로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위에 덮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세상의 때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흠없고 아버지 정결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영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옵니다. 주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한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살같이 되어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님 그냥 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품고 은혜를 품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아플 적에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상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를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주는 천상 밑에 백가 주는 천상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님 좋으신 주님을 가슴을 드리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신뢰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예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할렐루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예수님을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합니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영광의 왕신 주님께 드리며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전체를 다스리시는 아지모아버지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왕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아버지 그 테스트니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날이 아버님 우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좋은 왕입니다. 우리의 왕은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왕입니다. 우리를 이제는 당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그 왕입니다. 이런 우리 왕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알듯 주님의 말씀을 김인철 목사님을 통해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엘리야의 영감에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로부터 갈멜산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 말씀이 이곳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문이 막히게 되자 어른들이 이 말씀을 확 하고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 어른들이 말문이 막힐 때 쓰는 말이 뭐죠? 어린 놈이. 비슷해요. 너 몇 살이야? 근데 대화 중에 나이를 꺼내기 시작하면 이미 그 대화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 가운데 회의에서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화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그 당회 때는 막 소리를 내면서 싸워본 적이 12년 동안 없었어요. 그거 진짜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얘기죠. 회의 가운데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국의 문화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는 토론 문화라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보시면 소리부터 지르잖아요. 목소리가 커야 기선을 제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질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는 어땠을까요? 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당시 고대를 이끌어가는 두 가지 정신이 있어요.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뒤에 즘이라고 하는 물이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하나는 히브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적인 이해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어떤 문화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히브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인간 중심, 신도 타락해서 인간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신의 존재가 확 낮아지는 것.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뭐 신이 신 같지가 않잖아요. 신이 바람도 펴요. 신이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신적인 것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문화, 그것을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의 그 철학, 헬라 문화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꽉 붙들고 있는 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는 토론의 의미가 없었어요. 히브리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토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즘이 강했다고 한다면
로마가 이스라엘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릴 때는 이미 헬라 철학이 그 근동을 다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인데, 로마가 그 문화 자체는 헬라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퍼져나갔던 그리스 문화 사상이 그 시대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계속 영향력을 미쳤고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토론을 잘하고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 가나안, 그 유대 땅은 헬레니즘 문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하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왕은 그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건축 양식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그리스의 옛날 무너진 신전들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대한 그 건축물들을 유대 땅에 세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이 그 건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도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식 토론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는 그 아테네 이렇게 여러 도시에서 한 웅변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갖고 토론을 했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받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선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이야기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렇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는 수많은 논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끝없는 논쟁이 나오는 것은 이미 그 시대가 그런 토론 문화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내용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권력으로부터 온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냈던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루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하루가 좀 특별한 하루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하루가 지난 3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루였어요. 지난주에 그 나눠드린 사순절 성경 읽기표에 보면 그 날짜로 따지면 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월요일날은 성전 정화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몰았던 날이 월요일이고, 오늘은 그 다음날 화요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몰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전 예루살렘이, 우리가 생각할 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좀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 성소,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이건 여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는데, 장사를 여기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 자체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밖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장사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장사를 여기서 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아 이제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성전이 오픈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몰았고 오늘 예수님은 저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저 밖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론도 가능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토론 문화가 익숙해지고 하니까 저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토론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한 랍비들이 저 때는 인기도 끌 수 있을 때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지기 3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3일 전에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궁금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왔을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무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비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1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가야바와 그의 그 장인 어린인 안나스 둘이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것 보면 둘이 같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성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곳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일지 모르겠는데요. 로마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들이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그 식민지의 문화,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다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것은 로마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말이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 누구를 사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유대인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종교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올 때는 시비 걸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옆에는 힘께나 쓸 수 있는 호위병들을 몰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서 이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가 했던 이런 말은 저 예루살렘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저께 있었던 일,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였던, 정화하였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쌍둥이 내용처럼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하는 곳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은 아니에요. 그건 뭐 말이 되지를 않아요. 저 이방인의 뜰에서 보통 장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비둘기 데리고 오고 뭐 염소 데리고 오곤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먼 지역에서 그 괜찮은 양, 괜찮은 염소, 괜찮은 소 데리고 오다가도 이게 한번 뭐 발이 삐걱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혹은 지쳤다든지 오다가 병들면 그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그 동물을 가지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성전에서 내는 성전에 내는 세 헌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우상이 있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 모든 나라들이 썼던 돈은 로마 지폐, 로마 그 동전이거든요.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로마 황제가 있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다 환전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좋은 장치였어요. 멀리서 짐승을 갖고 오면서 그거 상처 입고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잘 키워서 온건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걸 다 뒤엎으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동전 바꾸는 사람 환전소를 다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보기에 어떻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니까 예수님 잘하셨다 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서부터 그 짐승을 그렇게 그냥 괜찮게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못 고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길을 다 걸어서 왔는데 참 힘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이유는 좋은 취지로 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점이 안 좋은 게 여기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독점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 감람산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베다니에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장 괜찮은 거 그리고 힘들게 온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성전에서 사는데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파는 와중에 돈이 오고 가고 그 돈이 그 성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게 상납이 돼야 그 자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기 전에 모든 과정이 다 사람 인간의 탐욕으로 다 얼룩진 상태로 성전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을 내쫓은 것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사람들마다 그것에 대한 갈등이 다 있었어요. 저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이 정직하게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저게 돈 먹고 하는 짓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힘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권이고 바리새인이 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을 두고 휘두르시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너무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저쪽에다 갖다 바쳤는데
우리 장사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저께 장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목인데 이제 6월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다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 우리가 장사 못하면 우리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 예수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과연 없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그 성전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처럼 종들에게 문화를 줬을 때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문화도 주시고 달란트 주시면서 이 권위를 가지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헬라식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하는 것은 성전에서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누구에게 장사해도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권위, 장사할 수 있는 권위, 너 여기서 이제부터 장사하지 마 말할 수 있는 권위는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식 토론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쪽이 말문이 막히게 되면 그걸로 토론이 끝나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대신 도리어 이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순교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빼앗아 아내로 삼았는데 어느 대제사장도 어느 제사장도 어느 바리새인도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세례 요한만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적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참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지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세례 요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 이들이 곤란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너희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줬던 그것에 대한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들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다라고 하며 인정했던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 권위가 그냥 사람에게서부터 얻은 것이다라고 말하면 당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만이 유일한 선지자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이야기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선지자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들의 대답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토론에서 예수님을 누르려고 했는데 결국 대답을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장난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왜 그 토론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에 언급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최성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 장사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점이 되다 보니까, 돈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해서 더 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줄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권위는 바로 돈과 직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신 권력을 돈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권위가 잘못 전달되어지면 그것은 돈하고 직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따라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마음껏 부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사실은 믿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재명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누가 되든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니까. 하나님 제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누가 되든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방부 장관이 되든 대제사장이 되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권위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 권위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하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권위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러시아의 한 사람이 전쟁 일으키니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고 사회고 모든 것도 어떤 사람이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권위를 어디서부터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행복해하고,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안 되면 절망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실수하면 너무 그날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그 사람이 뭔가 잘해서 인기 올라가면 기분 나쁘고, 우린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돼요. 누가 이 나라 지키고 누가 대한민국 지키겠어요? 우린 기도해야지.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온 것인 줄 믿고 그가 잘해서 그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권위가 있어야 법도 세워지고 사회의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에는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당회의 결정을 따라 주어야 하고 교회는 공동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이 아무리 안 좋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에요. 국가에서 법을 정한 건 그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의 내규로 만든 것은 그 법의 권위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그는 당회고 공동회이고 결정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그때 가장 그 권위가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인정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입이 거칠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종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며 이상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의 말에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독한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에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은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비참하셨습니다. 눅눅하고 축축하고 더러운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특기가 밥 굶는 게 일수였고요. 잠 못 자는 게 일수였습니다. 광야에서 주무시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오죽하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시면 폭풍우 치는 그 바닷가에서 한번 주무셨는데 폭풍우가 찌는데도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사셨는데 힘들게 사셨는데 예수님 찾아오는 어느 사람도 예수님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굶주렸을 때 그들을 그냥 집으로 보낸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찾아왔던 병자들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이 그냥 보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는지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오시는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거저 보내려고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가까워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못 믿었거든 내가 했던 일을 통해서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 표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말로 놀라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는 자들, 천사를 비롯한 모든 것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권위죠. 세상에 이거보다 더 이상의 권위는 없습니다.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표현도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모든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신적 권위가 어디서 왔냐면 순종과 섬김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가리켜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렇게 낮아짐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섬김에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겐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은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까요? 내가 뭐를 섬기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김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을 이 세상을 이기는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섬겨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그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으로 얻는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때때마다 올라오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그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은혜를, 섬김으로 높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갇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이 생기면 누가 그 몰라주고 무시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 그 힘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올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정말 좋아지기를 원하며 그 권위를 사용하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텐데, 아버지, 우리들은 가끔 그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섬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늘 알지만, 하나님,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몸에서 힘을 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힘을 빼며 주님의 섬김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나의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